테크몽의 갤럭시 워치 3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가져가서 리뷰 잘 하시고요. 내 돈 내 산이었는데 내 돈 내 산 다른 사람이 리뷰. 안녕하세요. 테크그레이트 꿀단지 PD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3 41mm와 45mm를 모두 빌려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이지만 존경하는 IT 유튜버인 테크몽님께 주인보다 먼저 언박싱을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리뷰 시작합니다. 갤럭시 워치 3의 스펙은 검색하면 잘 나오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삼성의 공식 자료로 대신합니다. 궁금하시면 잠깐 영상 멈춰서 보고 넘어가세요. 이번 영상은 갤럭시 워치 3가 처음으로 스마트워치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실망스러운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거들떠보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일까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손목시계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더 큰 디스플레이, 조작 편의성을 위한 장치를 생각하다 보면 패션 아이템이 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래도 갤럭시 워치 3는 손목에 차고 있으면 조금 큰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느낌이라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목 굵기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손목 굵기가 18cm인데 41mm나 45mm 모두 괜찮은 모습이고 손목이 14cm인 아내는 41mm를 착용해도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본인 손목이 얇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착용해보고 사야 합니다. 회전 베젤, 두 개의 버튼 등 생긴 모습에 대한 평가는 개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니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는 않고 그냥 41mm와 45mm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냥 특출나진 않지만 무난하게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워치 3는 기본 스트랩으로 천연가죽을 선택했는데 가장 무더운 시기에 사용해봐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겉보기에 고급스러운 느낌은 좋은데 땀이 차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스트랩을 추가 구매해서 기호에 따라서 메탈이나 실리콘 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누구나 쉽게 스트랩 교체를 할 수 있게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스마트워치는 기능 이전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5일 정도 사용하면서 배터리 잔량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45mm는 제가 사용했는데 주로 카카오톡과 SNS 알림, 문자 확인, 가끔 전화를 받고 혈압 체크 등 헬스 기능도 간간히 사용했습니다. 이때 AOD는 켜지 않았고 잠을 잘 때는 착용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놔뒀습니다. 갤럭시 워치 3를 사용자가 보지 않을 때 켜져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를 보면 8월 9일에 최초 65% 상태에서 시작해서 24시간 정도 지나서 5%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했고 2시간 21분이 걸렸습니다. 이후 8월 12일 밤 9시가 넘어서 벗어둘 때까지 따로 충전 없이 사용했고 20%가 남았습니다. 41mm를 사용한 아내는 저보다는 카카오톡, 문자 등 알림을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했고 집에 있는 사이클을 돌리면서 운동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AOD를 사용하지 않고 잠을 잘 때 대기 상태로 벗어둔 것은 저와 동일합니다. 표를 보면 8월 9일에 최초 100% 상태에서 사용을 시작해서 2일이 지나 8월 11일 12시 30분에 9%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했고 충전에 2시간 16분이 걸렸습니다. 충전 후 8월 10일 22시 50분에 벗어둘 때까지 쭉 사용했고 배터리는 46%가 남았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개인별로 사용 패턴이 워낙 달라서 사용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저와 아내가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2일 정도는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워치페이스를 계속 켜두기 위해서 AOD를 계속 사용한다면 하루에 한 번은 충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 3가 손목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갤럭시 워치 3는 돌아가는 회전 베젤과 두 개의 버튼,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돌리는 원형 베젤 때문에 조금 싸구려 느낌이 난다는 의견도 있는데 덕분에 조작이 편합니다. 기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각종 알림 확인, 오른쪽으로 돌리면 사용자가 설정해둔 위젯을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위젯의 종류나 순서는 연동된 스마트폰의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은 위가 이전으로 아래가 홈인데 베젤을 적절하게 돌리면서 함께 사용하면 간단한 기능은 딱히 터치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스마트워치는 사용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갤럭시 워치 3는 손만 대면 기계를 망가뜨리는 기계치만 아니라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조작의 편의성은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외형, 사용시간, 조작 편의성까지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부분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기능적 요소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3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한 행동은 알림 확인인데 카카오톡이나 문자의 글자는 100% 확인이 가능했고 사진은 카카오톡 기준으로 알림이 온 순간이나 나중에도 지우지 않으면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이 연속적으로 계속 오면 가장 최신 사진만 보여지고 앞에 있는 사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사진을 자주 주고받는 분들은 가장 최근만 볼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MMS로 사진을 보내면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는 메시지만 뜨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갤럭시 워치 3에 추가된 기능으로 낙상 방지 기능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심한 충격으로 낙상이 감지되면 15초 정도 있다가 알림이 뜨고 이후 60초간 반응이 없으면 사전에 지정해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SOS 메시지를 보냅니다. 직접 걷고 뛰다가 넘어지면서 10회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에서 한 번 낙상을 인식해서 SOS를 보냈고 나머지 9번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움직임이나 고의적인 낙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소 타이트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살이 긁힐 정도로 여러 번 넘어지고 굴렀으니까 실제 낙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잘 작동할지 미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3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헬스케어 기능입니다.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를 언제 어디서나 측정할 수 있는데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커프 혈압계를 통해서 3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을 하면서 보정을 위한 기준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초 설정 시와 월 1회 주기적으로 보정을 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가정용 커프 혈압계가 5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커프 혈압계로 매일 혈압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갤럭시 워치 3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심전도는 손가락을 이전으로 버튼에 댄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맥박이나 산소 포화도는 기능을 실행시키면 알아서 측정을 해줍니다. 갤럭시 워치 3가 측정해주는 값이 참고용 자료 정도로만 사용될 수 있겠지만 신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기능들입니다. 혈압, 심전도, 맥박, 산소 포화도까지 헬스케어 기능을 보고 있으니까 갤럭시 워치 3는 나이가 조금 있는 부모님에게 선물해야 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용자들은 이 헬스케어 기능을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 들어가 보면 실험실 기능으로 전화받기 제스처가 있습니다. 주먹을 폈다 접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 사용해보면 인식률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주먹을 폈다 접었다를 하다 보면 한번 얻어걸리는 느낌입니다. 정식 기능이 아니라 실험실 기능으로 넣어둔 이유가 사용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못 써요. 갤럭시 워치 3는 NFC를 탑재하고 있어서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갤럭시 워치용 팀워디를 설치해서 연동을 해보면 정말 잘 연동이 안 돼요.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 리뷰 내용을 봐도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연동이 잘 안 되고 되더라도 중간에 끊기거나 계정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점이 1.9점밖에 못 받은 앱을 설치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용할 필요는 없죠. 삼성페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통카드는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연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쉬워요. 운동 기능은 대부분의 스마트워치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달리기를 할 때 심박수나 페이스 등 일반적으로 다 알려주는 정보 외에 좌우 비대칭 정도, 지면 접촉 시간, 채공 시간, 진폭 등 자세 교정에 필요한 부분까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1km 이상은 뛰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400m 트랙을 3바퀴 뛰어봤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운동 관련 기능은 걷기, 달리기, 자전거, 수영, 러닝머신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운동할 때 갤럭시 워치 3를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 워치 3로 직접 통화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목소리가 울려? 전혀. 통화 품질은 괜찮다는 거지, 누나가 듣기에는. 완전 깨끗한데? 생각보다 좋네. 이거 스마트워치로만 통화하는 거거든, 지금. 잘 안 들리네. 이게 길가에 와 있거든.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길거리에서 잘 안 들렸을 때도, 네가 잘 안 들렸을 때도 네 목소리가 지금보단 약간 작게 들리긴 하지만 노이즈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어. 다 이해, 아는 정도? 아, 내가 이 스피커로 듣는 게 문제인 거구나.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상대방이 깨끗하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소음이 안 들린다고 했고 노이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스피커의 볼륨을 키워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사용자 본인이 안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갤럭시 워치 3 내에서 글자를 쓸 때는 천지인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글자 인식, 음성 입력을 이용하면 되는데 글자 인식이나 음성 입력은 조금 불편하고 천지인은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스마트폰 이외의 연동성은 LG 벨벳과 아이폰 11 프로에 연결해보니 갤럭시 웨어러블과 삼성 헬스를 설치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헬스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지원하는 혈압과 심전도 측정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 헬스 모니터링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워치가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라면 출근이나 외출 시에 집에 놓고 나왔을 때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들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워치로 뭔가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고 스마트워치에서만 가능한 기능도 일부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갤럭시 워치 3가 간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분명히 괜찮은 포인트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전반적으로 놓고 내가 이 녀석을 계속 사용할까 말까를 고민해보면 있으면 좋은 제품은 맞는데 없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녀석이에요. 중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헬스케어 기능에 낙상 방지까지 더해서 효도 상품으로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